그럼 제가 이제 오늘 주제를 이 강의를 하기 위한 기술 창업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제 이야기로 너무 많이 뜯는 것 같습니다. 조금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 생존율을 아십니까? 이쪽에 보시면은 OECD 있지만은 한국이 꼴찌입니다. 6개. 룩셈부르크는 3년 생존율이 68%, 한국은 41%. 우리 한국에서 발표한 자료를 갖다 볼까요? 창업진흥원에서 조사를 갖다 했습니다. 국내 기업 3년 안에 망하는 기업이 50개. 감사합니다. 연합회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해해 주십시오. 정말 감사합니다. 저 대부분 한게 아니고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별풍선 우리 애한테 물어보니까 그 아빠 별풍선도 해 그래가지고 해 그렇게 했는데 저는 별풍선의 가치를 갖다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 오늘 처음 합니다. 한국 기업의 생존율이 이렇게 낮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또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제일 가는 게 일자리 창출이죠. 그런데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 도표가 뭐냐 그러면은 이 도표는 구인기업과 구직자입니다. 실제 기업에서는 이런 인력들을 갖다 기업에서 요구하는 숫자입니다. 인력의 숫자. 그리고 이 구직자, 이거는 실제 사람들입니다. 구직자죠. 실제 인력들. 경제활동 인구라고 하는 인력들인데, 여기에 노란색 칠분이 남는 잉여 인력들입니다. 즉, 초등학교, 초졸 이하 학력이 떨어진 부분에서는 구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구하는 기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남습니다. 즉, 학력이 떨어진 것부터, 여기까지는 그 하지만은, 또, 전문대졸 같은 경우도 인력이 지금 남아돌죠. 근데 고졸은 상당히 기업들에서 선호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들은 전부 다 취업 안 하고 대학 가려고 그러죠. 기업에서는 가방끈 긴 사람보다 고등학생들을 상당히 선호한다라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데 고등학생들은 대학교를 가는 거예요. 부모님들 원했기 때문에 대학을 가. 그러다 보니까 이 고졸에서의 불경이 발생을 갖다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대졸. 대졸은 지금 이쪽에서는 대졸이 분명하게 일자리가 많은데도 대졸들이 취업을 안 하는 거죠. 석박사를 볼까요? 이건 심각합니다. 석박사. 굳이 기업들에서는 석박사를 채용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만큼이겠죠. 왜 그러냐면은 이 대학생들이 전부 다 취업이 안 되니까 진학을 했죠. 대학원으로 진학을 한 겁니다. 석사 했다가 또 박사 되고 박사 됐다가 또 교사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석박사 인력들이 남아돕니다. 너무 넘친합니다. 그럼 이걸 보면은 그런데 합산으로 볼 때는 2400대2400 거의 비슷하죠. 즉 필요한 일자리의 수와 지금 사람의 숫자들은 비슷한데도 이런 부분을 더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지금 정부 고용노동부 일자리 부분에서 조금 심각하게 고민을 갖다 해가지고 이 안에 답이 있을 거라고 여기집니다. 중변에 불균형이죠. 창업, 요즘 창업 많이 떠들었죠. 창업해라, 창업해라. 그래서 학력별로 창업 조사를 갖다 해보니까 석박사 같은 분들은 학벌이 높을수록 실업자가 된다는 말은 아니고요. 지금
몇년 전에 취업하기 상당히 힘들었죠. 몇년 전서부터. 대졸자들이 취업을 하기 싫어가지고 군대 가서도 되도록 전부 다 군대 가려고 그러죠. 그리고 대학생들도 졸업 안 하려고 그럽니다. 졸업 안 하고 휴학하고 되도록 휴학을 갖다 길게 해가지고 졸업을 늦게 하는 게 열풍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왜 그러냐면은 취업이 안 됐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석박사 쪽으로 자연스럽게 진학을 갖다 선호하게 된 거죠. 대학원들도 그런 수익을 하기 때문에 학자금, 등록금 수입을 위해서 대학원 쪽으로 땡기는 게 니드가 일치한 거죠. 학벌이 높아서 취업을 갖다 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학벌이 높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사회 구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몽칠이 말씀대로 기업하고 구인자하고 구직자하고 생각이 다른 거죠. 조를 맞추면은 전체 합산으로 보면은 똑같습니다. 석박사들 일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석박사 같으면 어느 정도 가정 형편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취업을 갖다 안 하더라도 내는 학벌을 갖다가 대학원 석사 박사 과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석박사들은 굳이 돈을 벌기 위해서 창업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학교에서 배웠던 걸 갖다 실현을 하기 위해서 자아실현 동기 쪽으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취업보다는 창업 쪽에는 많이 적합한 거죠. 아유, 연합회님 풍선 장사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남발하십니다. 받는 입장에서 감사하지만은 네. 자, 기술 창업 우리 이쪽에서 그럼 정부 기관 즉 표준 산업 분류 체계에서는 기술 기반 창업, 기술 기반 기업이라고 그럽니다. 그쪽에서는 제조업, 전문가 기술 서비스, 출판 영상 방송 통신 정보, 교육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일컬어서 기술 기반 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설, 농림업, 광업, 기타 서비스 업종을 갖다 통쳐가지고 비기술 기반. 이거는 중기청이죠. 중기청에서 이런 기술 기반과 비기술 기반을 갖다 안 하는 거는 R&D 과제할 때, R&D 과제에 해당 요건을 기술 기반을 갖다가 상당히 쳐주죠. 그래서 기술 기반으로 하는 부분이, 네, 몽칠이 말씀대로 교육기관이 취업 준비생을 보다는 창업 준비를 요즘 많이 그 하고 있습니다. 많이 신경 쓰고 있고, 대학에서도 많이 창업 쪽으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기반 기업들이 기술 기반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쪽 부분들이 정부의 일반 융자금 말고 R&D 과제, 기술 개발 과제에서는 기술 기반 법인들이 가점들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쪽 비기술 기반 쪽에 있는 건설, 농림업, 광업, 다른 기타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기술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 개발 과제에 대한 정책 자금 중에서 출연금인 R&D 과제 쪽에 기술 개발 과제 쪽으로는 좀안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R&D 과제 쪽에서는 기술 출연금 쪽에서 기술 기반 기업들한테 많이 혜택이 돌아간다. 이런 업종 선택, 창업할 때 업종 선택에 꼭 참조를 갖다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술 창업하고 일반 창업. 이거 제가 그냥 작성한 거 아닙니다. 중소기업청하고 산업진흥원에서 같이 조사한 걸. 기술 기반 떡볶이 가능합니다. 저는 가능합니다. 기술 기반으로 살을 붙이는 거, 떡볶이에 살을 붙이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술 기반 기업과 일반 기업을 비교를 해볼 때 평균 매출액 측면에서도 그리고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당기순이익도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당기순이익도 높고 순이익률 또한 높습니다. 당기순이익률적인 측면에서는 숙박 음식점을 못 따라가죠. 요 지금 보이시는 게 숙박 음식업입니다. 이거는 부가가치가 높다라는 거죠. 즉 시설 투자 조금 하고 마진을 갖다가 하는 건데 단기 순이익률 측면에서는 숙박 음식점업을 못 당하지만은 나머지 측면에서는 기술 기반 기업들이 모든 점에서 유리하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35분 정해진 시간은 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연합회님의 풍선 때문에 제가 너무 구했습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아까 3년 생존율이라고 그랬죠. 이도표는 약간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 기업들, 투자 유치를 갖다가 얻고자 민간 쪽이나 민간 엔젤 투자나 장투사에 자금을 유치하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유념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초기는 3년 미만입니다. 중기는 3년에서 7년까지입니다. 그러면 후기는 7년 이상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걸 보면은 초기에는 이거는 자금, 투입 자금입니다. 투자 자금이고 이거는 수익률을 갖다 의미합니다. 투자하는 자금은 후기 기업, 오래된 기업이 많을지 몰라도 수익률은 요 중기 쪽에서 즉 3에서 7년 기업이 가장 높습니다. 3에서 7년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 자금이 많이 안 몰립니다. 그런데 이게는 투자가 많죠. 별풍선 감사합니다. 당당님 죄송합니다. 연합회님 제가 신경 써서 기술 기반 코칭해 드리겠습니다. 약속 드리겠습니다. 이쪽 부분은 이 중기기업 3년에서 7년 사이 기업들은 기업이 3년 정도 버텼다 그러면 어느 정도 내성이 쌓입니다. 3년 안에 다 넘어지니까요. 3년을 넘겼다 그러면 사장님이 오기가 좀 생기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끈기를 갖추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혼자 힘으로 3년을 버텨왔기 때문에 남들 도움을 받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가장, 너무 무겁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존해라, 그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도 지금 초기하고 중기 쪽에 자금들이 최근 들어서는 코스닥 시장에서 초기하고 중기 수익률이 좋다 하는 건 이쪽으로 자금들이 많이 올라간다라는 거고 이쪽 부분이 초기하고 중기 기업에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죠. 요즘 뭐 ETL이나 ETF 같은 또 다른 상품들이 나오긴 시작하지만은 개별 업종에 대한, 개별 기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기술 창업은 생존을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하다.